자, 여러분, 자, 오늘 첫 시간에 영양소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네, 사람은 몰라요. 우리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면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무슨 영양소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있고 다 검사를 해야 돼. 네. 그런데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비타민 C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거 비타민 C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족하다 너무 많다 이런 기준이 뭐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네. 그게 그 통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지는 그래서 진짜로 근데 영양소의 균형을 제일 잘 맞추면서 살아가는 피검사 안 하고도 잘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동물들이에요. 예, 동물들이요. 얘들은 피검사 안 해도 다 알아요. 자기 몸에 무슨 음식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 자, 우리 사람도 자, 이상구 박사가 의사지만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더 많고 더 부족한지 피검사 안 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동물들이 어떻게 알죠? 그러면 이거를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자, 그걸 보여드릴게. 여러분, 기린이라는 동물을 잘 알죠, 그렇죠? 기린은 본래 뭐를 주로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기린이 땅에 나는 풀, 잘안 먹습니다. 땅에 왜잘안 먹어요? 땅에 나는 풀 먹으려면 아주 불편해요. 예, 이 앞다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 입을 땅바닥까지 갖고 가려면, 이거 아주 고생이에요. 그래서, 기린은 물 먹을 때가 제일 불편한 거야. 아시겠죠? 기린 주로 어디 있는 거 먹는 게 쉬워요? 아, 높은 나무 꼭대기. 그래서 기린은 주로 나무 그 잎사귀, 오래된 잎사귀 말고,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잎사귀들을 이렇게 훑어먹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그것도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비축비축 있는데 그 기린의 혀는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옷이 가시 보세요. 이거를 훑어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린이 이상한 걸 먹어. 뭘 먹어요? 풀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죽은 동물의 뼈예요. 뼈를 씹어 먹어요.
이런 꼴은 처음 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고, 마취제를 쏴가지고, 기린을 마취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다 뭐가 부족해? 칼슘, 인, 특히 인 성분이 부족해. 인 성분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뼈야, 뼈. 피 속에 인이 부족해. 예. 얘는 피검사를 해보니까, 예. 얘는 피검사를 해보니까 인이 별로 안 부족해. 그래서 얘는 이 뼈를 먹는 놈은 반드시 인이 부족해. 그러면 이 기린이 자기가 인이 부족하다는 거 알게 모르게 이 기린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했거든. 너 인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인이 뭐예요? 인이 뭔지 몰라요. 인이 뼈 속에 많다는 것도 몰라. 무조건 하고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 오늘은 뼈가 땡겨. 땡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땡기게 돼 있어요.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땡기게 해주는 것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계란이 12개가 있을 때 어느 계란이 예? 어느 계란이 예?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인 줄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무정란이 하나 있으면 그 무정란에게는 생명을 안 보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38도에서. 네. 그런 것처럼 어느 기린에게 인성분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뼈를 생전 먹지도 않는 기린 보고 기린에게 뼈가 땡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이 기린이 땡길까? 그 사실 우리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던 게 땡기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전국장, 전국장. 땡기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그 충청도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어떤 아줌마가 오늘 자기 얘기를 들었대. 충청도 그 예산 지역이야. 아시겠죠? 거기에 이 알토마토 단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가씨는 처녀 때 그리고 아직도 토마토가 맛이 없어. 토마토 안 좋아해. 1년에 토마토 뭐 몇 개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아가씨였는데 어떤 총각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토마토를 무척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이 딱 되고 나니까 막 토마토가 땡기더래. 그거는
내가 땡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누가 도마도가 필요한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뱃속 아기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아빠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막 임신 동안에 도마도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도마도가 뭐예요? 딱 맛이 없어진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일일이 우리 입맛까지도 다 조절해서 우리의 영양 상태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악령도 입맛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악령도 뭐가 땡기게 할 수 있겠죠. 악령은 뭐를 땡기게 할까요? 네, 술이 먹고 싶어 죽겠어. 네. 삼겹살이 자꾸 생각이 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땡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땡길 때는 주로 어떤 때예요? 마누라하고 싸웠을 때. 마누라가 약을 팍 올리면 밥상 뒤집어 뭐요? 업고 나가 어디로 가? 술집에 가. 그럼 갑자기 술이 팍 땡겨. 이게 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관찰해 보면 우리는 철저히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결국 어느 쪽 영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영, 진선미의 영, 사랑의 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적 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영은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파를 나쁜 뇌파로 바꾸고 의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땡기게 되냐? 어저께 제가 행복 물질 8가지를 쫙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행복 물질. 세로토닌, 엔돌핀, 멜라토닌, CCK, 도파민, 옥시토신. 근데 뇌세포에서는 또 다른 물질도 생산합니다.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땡기게 하는 물질을 NPY라고 부릅니다. NP, 뉴로펩타이드라는 단어를 줄여서 그냥 NPY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뇌세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NPY가 착 유전자가 켜지면 하나님이 뭘 보내면 켜져요? 생명파를 보내면 켜져. 다 켜지면 NPY가 쫙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땡겨. 그래서 이 영양 이 어떤 이런 자, 이 뼈가 땡겨. 땡겨서 씹어 먹다가 보면 더 이상은 먹기 뭐예요? 싫어. 그건 왜 그래요? 그 NPY 유전자 꺼져 버렸어. 그래서 NPY가 더 이상 생산하는데 뭐 더 이상 먹기 싫어.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왜 동물들은 잘 듣는데 우리는 잘 안 들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 의견이 강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이거 먹어라. 그런데, 아이, 뭘, 생각 없다. 그리고 내 입에 맞는 거. 아, 술이 더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철저히 악령이 우리를 훈련시켜놨다.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예, 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이게 거북 새끼들이야. 예. 네. 50일 전에, 50일 걸린대요.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에서 왔어. 여기는 괌이에요. 괌 근처에 어떤 무인 고도에 이제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요. 엄마 거북이가 왜 일로 왔게? 응?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연어도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거북이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태어난 곳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죠. 참 이상하죠. 예. 여러분, 제비가 강남 갔다가 겨울에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틀림없이 옛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처마 밑에. 예.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안 돌아오면 누가 돌아와? 그 새끼들이 그걸 돌아와. 그 새끼들이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 어? 예. 우리 보고 돌아가라면 뭐라 그래, 우리는? 내비가 있어야 돌아가지. 못 돌아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참, 이 동물 세계를 연구를 해보면, 이거는 신비로운 짝이 없어요. 그 새들이 자기가 작년에 태어났던 집으로 그 처마 밑으로 온다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다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세부적인 조절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제비 새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 있죠, 지역? 그 지역 자기 구역이 다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이는데? 나무 숲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게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엉뚱한 놈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막 싸웁니다. 그 구역 누가 정해졌을까? 자기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정해져. 그러니까 옆 동네 제비는 남의 구역에 여기는 자기 구역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아프리카 사자니 뭐 이런 다 그래요. 자기 구역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 주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두 놈 다 상처 입어. 그래서 죽기 쉬워. 두 놈 다 물고 뜯으니까. 그러니까 팍 붙어보고, 난 안 되겠다 그러면 물러가잖아요. 그 동물들이 자기 구역을 아는 거. 그래서 구역 표시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걔가 맨날 이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뭐 구역 표시야. 그래서 그 수컷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자기 구역 지키는 겁니다. 영역, 영역 표시. 여러분, 그 TV 보니까 어떤 집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 떠돌이 고양이가 그 집 이렇게 그 집 밑으로 거기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밑에 그 집 이렇게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에 사는 거야. 떠돌이가 난데없이 떠돌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집 고양이가 어떻게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저 침입자 를 쳐부숴야 된다고 밤새도록 냥 해서 주인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틈새가 조금만 있으면 빠져나가서 그 고양이 그 자기 집 밑에 사는 고양이 하고 싸우러 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침입자가 더 세다는 거. 그 침입자는 이제 가서 싸우면 이 자식은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오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또 이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서 낫고 나면 또 냐아 또 가서 또 물리고 오고. 두 놈 다 수컷이야. 그 침입자도 뭐라 그래요? 여기는 내 동네라니까. 너는 집 안에서 산다고. 이 바깥은 내 영역이라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놓으면 주인도 못 살아. 막 이 고양이 집, 이 집 고양이가 막 밤새도록 막 냥 하고 그럴 테니까. 나를 내보내서 저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결할게? 에? 어떻게? 근데 이 집 주인은 참 이 동물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동물들을 다 좋아해. 이 집 바깥 고양이도 좋아해. 그 해결을 어떻게 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바깥 고양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차 태워가지고 촤 보내서 버리고 그랬더니 이 주인은 그거 못해.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 그게. 이것이 수컷 본능이래. 그래서 이 본능을 없앨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불화를 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세했어.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전자 문제야. 그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생산 못 하니까 이제 그 남성적 기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 이게 뭐예요? 다 얘들이 이제 그리고 엄마는 50일 전에 여기 와서 알을 낳고 오키나와로 돌아가 버렸어. 천 몇백 킬로가 되는 거리인데 이 거북이들은 내비도 없이 왔다 갔다 해. 자, 얘들 태어났습니다. 저거 보고 제가 이야 참 놀랍다. 왜 놀라워요? 왜 놀라워요? 이거 보고 놀랍지 않으면 좀 이상한데? 놀랍죠? 왜?
이 새끼들이 나오면서 어디로 가? 다 바다로 가. 바다로 가봤어? 자기들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 바다가 뭔지 알아요? 왜 중구난방으로 어떤 놈은 산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가지 않고 다 일제히 뭐예요? 바다. 그거는 거북이 새끼들에게는 선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바다로 가야지. 선택이 없어. 그럼 일제히 바다가 뭔지도 몰라. 바다에 가야 먹이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신기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어느 쪽으로 헤엄쳐 가게? 오키나와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도 어디로 헤엄쳐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헤엄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오도록 인생 우리는 중간 내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런 걸 배우자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선택에 의하여 변화. 결국 선택은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얘들은 이상구 박사 테이프도 못 들어. 인터넷도 없어 이 자식들은. 뭐를 먹어야 될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바다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보면 안 되니까 한 번도 안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맨 처음 땡기고 먹는 음식이 뭐냐? 해파리예요, 해파리. 얘들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오키나와 쪽으로 헤엄치고 가. 가다가 보면 배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눈앞으로 뭐 물고기도 휙휙 지나댕기는데 하나도 안 땡겨.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야 배고프지 우리? 뭘 먹으면 되나?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들이 막 수천 마리가 둥실둥실 떠 있어.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땡겨! 네, 박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유전자 연구를 깊이 해보면 유전자 연구를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유전자부터가 글자 아니야 글자. 응? 글자를 누가 만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할수록 이런 거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시간 많으면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자라가면서 입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돌이 지나면 뭐 두 돌이 지나면
따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자, 끝내주죠. 그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오키나와로 가기로. 얘도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우리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낫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유전자가 변질되면 회복되도록 해놨다 이거야. 회복되도록 돼 있다 이거요. 요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을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을 내가 받느냐 뭐예요? 안 받느냐? 쑥스러워서 안 받을 거냐? 쑥을 이기고 뭐예요? 내가 받을 거냐? 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예, 악령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고, 방해꾼이 있어.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도록 자꾸 성령을 선택하지 못하게, 악령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자꾸 삐끄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유가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런 특집 기사가 났는데 원숭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그 있는 섬인데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요런 원숭이. 예. 예. 원숭이가 지금 잎사귀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잎사귀를 그 지역 사람들이 무캄바라고 그래요. 무캄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잎사귀를 주로 먹지만은 먹고 과일도 먹고 하지만은 이 무캄바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주 안 먹어.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한데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 산 밑에는 원주민들이 살아. 산 밑으로 뭐하러 내려갈까? 그 산 밑으로 내려가 뭘 찾으러 가냐 하면요. 숯을 찾으러 가, 숯. 야, 이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부스러기를 주스러 가. 그래서 주스면, 요렇게 먹어. 왜 이 무캄바 잎사귀만 먹으면 숯을 먹을까? 다른 때는 숯 안 먹어. 뭐 수치 뭐 맛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 저 먹한바 잎사귀에 뭐가 있겠구나, 독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잎사귀 먹을 때마다 수치 먹어가지고 독을 뭐요 제거하지. 아니나 다를까 과학자들이 저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참 여러분, 뭐 원숭이들이 알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다 돌보고 계신 거야. 그 돌보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돌보심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뭐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돌보심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수록 예, 유전자가 빨리 회복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럼 그 균형은 누가 잡아주냐? 그게 하나님이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 우리 식당에 주방 식구들이 예를 들어 식단을 짠다. 그럴 때 벌써 뭐예요? 예, 이게 다 그런 그 영적 그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식단을 짜서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러면 뭐를 얼마만큼 뭐를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는 그거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조절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또올때 너무 욕심을 부린 사람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잡수실 때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 먹으라 그래. 아시겠죠? 이래서 네? 그렇죠. 그때 주로 뜰 때는 이제 그만 뜨라 그래도 우리는 자꾸 더 많이 떠버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악령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뭐예요? 인도하시고 계시다. 참,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라는 데도 몰라. 어떻게 가요? 그러나 딴 데로 가지 않고 뭐예요? 오키나와로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연어가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이 종류마다 여행 코스가 조금씩 달라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연어들이 태평양 바다로 나올 때는 부모들이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는 다 죽어버려요. 알 낳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끼들만 나옵니다. 태평양에 와본 일도 뭐요? 없는 새끼들만 와요. 다시 말하면 여행 가이드가 있게 없게? 없어요. 가이드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갈 여행 코스를 기똥차게 알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쭉 하는데, 자,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여기까지는 같은 코스로 갑니다. 자, 여기도 같은 코스야. 근데 이쯤 오면 갑자기 노랑 놈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우회전을 해. 그래가지고 요두섬 사이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섬 사이에는 연어들이 버글버글해. 그래가지고 이쯤 가서 돌아오고 빨간색 연어들은 쫙
이거. 부모들이 돌았던 코스 그대로 돌아. 그러니까 이 코스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네.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꾸 뭐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섬길 테니까.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다 돌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뭘 먹으면 좋냐,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다가, 뉴스타트가 잘 돼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뜬금없이 계란이 땡겨. 그러면은 뭐 한 개 정도 뭐예요? 먹어도 돼. 그게 악령이 술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땡겨. 그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얘 몸에 계란에 들어있는 무슨 무슨 성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채식가인데, 예. 저도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다녀오니까요. 정신없더라고. 그 나라에 가서 제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예. 바나나 한 개 얻어먹기도 힘들었어, 그때. 워낙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열흘 동안 강의를 하는데,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맨날 주는 게 빵 이렇게 자른 거 하고, 오이 자른 거, 그 다음에 도마도 자른 거. 그래가지고 그거 두 쪽, 빵 두 쪽 그 사이에 넣고 샌드위치 해가지고, 뭐 치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차 한 잔 하고, 삼시 세끼를 그렇게, 그 로마니아 가니까, 사람들이요, 살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독재자, 차우체스키라는 독재자가 루마니아에서 그 당시에 뭐 공장도 없고 하니까 축산밖에 없어. 소를 길러서 고기를 유럽에 파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은 고기 못 먹게 해버린 거야. 와, 거기서 열흘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막 세상 막 다 먹고 싶더라고. 막.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조기 구이를 시켜가지고, 네? 미국 조기들은요, 한국 조기 뭐, 한국 조기 한 3배, 4배 돼요. 크요. 그럼 맛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마리면 끝내줍니다.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막, 조기를 막 두 마리를 먹어쳐서, 안전자리에서. 얼마나 그렇게 부족했던지. 예. 그때는 먹어줘야 돼. 예. 그래서, 이, 생선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선을 선택할까? 하면,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자, 무릇 강과 바다에서 사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거를 먹지를 말라. 뱀장어니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미꾸라지니, 영덕 대게니, 뭐 새우니 이런 거 먹지 말고 비늘도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에 있는 거. 그 별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종류가 해물 중에 이 조건을 딱 갖다 붙이면 아주 그냥 종류가 팍 축소가 돼요. 그 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게 뭐예요? 돔 종류, 우럭 돔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기 종류, 조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어, 뭐 대충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생선들이 깨끗한 생선들이. 네. 나머지 뭐 조개니 뭐 바지락이니 이런 거는 전부 청소부들입니다. 전복. 네. 여러분 그 배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바다에 떠서 햇볕을 쬐고 이런 변질돼 가지고 그 기름이 코르타르로 변하거든. 그럼 코르타르가 와 가지고 기름이 묻어 있으면 그 해변가의 바다가 시커매집니다. 왜? 그 콜타르로 변해가지고. 근데 그 바위를 청소하는 게 누구게? 그게 전복입니다. 전복이 딱 붙어가지고 기름 바람. 그래서 전복이 붙은 자리에는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런 거는 어떤 청소 목적이 있어가지고. 조개, 바지락 이것들은 뭐 청소하게? 모래. 그래서 주로 뭐 칼치니 이런 비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댕기면서 청소하는 것들이에요. 죽은 거 잡아먹고. 그래서 제일 깨끗한 생선들이 주로 플랑크톤, 깨끗한 플랑크톤을 먹고. 그러니까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이런 생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고, 특히 이 발암 물질 중에 아질산 아민이라는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 아질산 아민이란 물질은 아질산염에다가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져서 그래요. 근데 그럼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질산염에서부터 와. 그래서 질산염이 있고,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으로 변해요. 그럼 이 질산염은 어디서부터 오냐? 채소야. 모든 채소에는 질산염이 아주 많아요. 그럼 이 질산염 자체는 발암 물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채소에 있는 질산염을 소금으로 절인다. 그러면 아질산염이 되고, 이제 이 아질산염에다가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지면 이게 바로 아질산 아민이라는 지독한 발암 물질이 돼요. 그럼 이 아민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오냐? 이게 해물에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해물인데, 이 아민이라는 물질이 제일 많은 해물이 뭐냐? 그게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제일 많은 거, 오징어, 낙지, 뭐, 새우,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 발암 물질을 제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해안지방 사람들이요.
왜? 해물. 해물을 김치 동안에 막 넣어. 그래서 그걸 무슨 김치라 그래? 젓갈김치지. 네. 새우, 장난젓, 뭐, 온갖 그 아민이 많은 생선들하고 절인 채소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질산,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암이 뭐예요? 간암, 위암. 그게 이 아질산 암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참,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드디어,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나타나죠. 예. 그때 뭐 아질산암인이고 뭐 알아서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가끔 생선이 땡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악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아, 생선 먹어도 되네. 그러면 마음대로 처먹자. 그렇게 되지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 선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렇죠. 뭐라고요? 예? 네? 좋다 말았죠. 그래서 참 신비롭죠. 신비롭지. 그래서 참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굉장히 이런 게 과학적이지만은 그 2000년 전에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거 먹고 먹지 말라는지 과학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뭐예요? 없었죠. 없으니까 우리는 에이 그런가 괜찮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 기준에서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다. 라는 것을, 물론 이렇게 뭐 뱀장어 먹으면 너는 혼날 줄 알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기린도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면 누가 빼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건강식의 근본적인 테두리는 채식이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위해서 채식이 좋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유전자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 채소 채식이다. 그래서 이 채식이 건강식의 가장 기본적 테두리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질구레한 뭐 이런 것들은 책에다 제가 써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뭐 음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종 칠 때까지. 대충 답이 다 나왔죠? 네, 그런데 혹시 이거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교재. 응? 피? 왜 피를 먹고 싶어? 응? 선지국이 먹고 싶어? 예.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아. 그렇죠. 피를 먹지 말라 그럴 때문에 이제 피째로 먹지 말라. 아,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3장 보면 특히 이 뭐를 먹지 말라 그랬냐면 고기는 가끔 먹을 수 있는데 뭐를 콩팥 먹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기름 먹지 말라. 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기름과 뭐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자, 아, 기름은 왜 먹지 말라 하고 했느냐? 콩팥은 왜 네, 그러냐 하면 콩팥은 노폐물을 뭐요? 걸러내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독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기름은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특히 성경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가 DDT나 이런 제초제나 이런 독성 물질을 뿌려놓은 풀을 먹으면 그 독성 물질들이 일단 흡수돼 가지고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기름에는 그런 기름들이 대개 그런 독성 물질들이 지용성 기름에 녹는 물질이 돼서 기름에 녹았다가 조금씩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든지 혹은 간으로 가서 해독이 된다든지 그래.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이 기름 덩어리는 그냥 기름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여러 좋지 않은 잡화학 물질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름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배설이 되거나 해독되기 위해서는 그 기름에 녹아 있는 독성 물질들이 일단 어디로 나와야 돼? 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피로 나와가지고 그 피가 간으로 가든지 콩팥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예. 자, 유산균. 근데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 이 장이 아주 편해집니다. 장이 불편한 경우는, 오늘, 여러분 중에 그 항생제를 너무 먹어서 위장이 막, 어떻게 숟가루 먹고 좀 회복됐나요? 남은 자식? 숟가루 먹고 좀 회복됐어요? 위장? 예. 네. 아직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네? 허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 안에 옛날 말로는 대장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장 안에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근데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들도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느냐는 거는 결국 우리의 식생활 습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식물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잎사귀, 과일, 뭐 이런 모든 것에는 섬유질이 들어가. 이 섬유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장을 수세미로 여러분 설거지, 세제를 이제 해가지고 이 접시를 깨끗이 닦는 것처럼 이 섬유질들이 쫙 장 청소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채식은 전혀 없고 채소, 과일은 싫고 고기만 맨날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은 장을 청소를 뭐예요? 할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그러면 그 찌꺼기, 동물성 찌꺼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자꾸 서식하게 돼. 그래서 그런 균들은 아주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서 동물들은 실컷 고기 찌꺼기, 삼겹살 찌꺼기를 먹고, 막 독성 물질을 생산해서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배설물이 대장암, 직장암, 이런 걸 많이 일으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다 깨끗이 청소해요. 자, 그러면,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 장내 세균 자체가 또 나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유산균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산균은 좋은 균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균을 자꾸 먹어주면, 그러니까 요구르트 안에 그 요구르트가 뭐예요, 사실은? 우유 발효시킨 거야. 우유를 막 발효라는 말은 고상틱한 말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유를 썩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까 그 안에 균이 많지. 그런데 유산균이란 게 뭐예요? 우유 안에는 유산이 많아. 유자가 그게 뭐예요? 우유유자야. 그 우유를 좋아한, 그 우유산이 많고, 그 우유를 좋아하는, 유산을 좋아하는 균들이 우유 안에서 많이 커서,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발효시키면, 썩히면, 시큼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균 덩어리 먹는 거요, 그게. 그래서 간장, 된장, 이런 데가 다 그런 균이라. 그래서 간장, 된장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장내 세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효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균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균들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균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장 담은 거 뭐예요? 얼마만큼 남겨둬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장 담을 때 뭐예요? 그거 떼가지고 집어넣죠. 그러면 균들이 또그촥 퍼지.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세도를 부리니까 나쁜 균을 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식생활이 안 바뀌면 계속 유산균 먹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 지금쯤 장내 세균이 다 조절이 돼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아이고 배고파요. 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